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로 유튜브 채널 아트를 만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아트란 특정 채널에 들어갔을 때 맨 위에 나타나는 간판과 같은 배너를 말합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킨 뒤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맨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주세요. 가로 67.7cm, 세로 38.1cm를 적어줍니다. 다 됐으면 이번에는 보기 탭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여기서 눈금자와 눈금선 그리고 안내선에 모두 체크를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채널 아트를 작성할 때 기준이 되어줄 예정입니다. 다만 눈금선 같은 경우 사람에 따라 거슬려 보일 수도 있으니 싫다면 해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파워포인트에는 스마트 가이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끝단이나 위치는 자동으로 맞춰주니까요. 다 됐으면 안내선으로 채널아트 규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채널아트의 일반적인 가로세로 규격은 각각 40.1cm, 11.2cm입니다. 픽셀로 환산하면 1546, 42.3픽셀이죠. 강의를 시작할 때 적은 크기는 뭐냐고요? 그건 TV로 채널을 방문할 때 보이는 크기입니다. 사실상 채널에 표시되는 최대 크기를 미리 계산해서 채널아트를 제작하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바로 전에 체크를 해서 눈앞에 보이는 안내선이 가로 세로로 한 쌍이 보일 겁니다. 안내선을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새로운 안내선을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세로 안내선은 두 개를 복사해주고 가로 안내선은 한 개만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안내선을 삭제, 추가하는 것은 컨트롤 G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원본과 복사본을 합쳐서 세로 안내선은 3개, 가로 안내선은 2개가 있을 겁니다. 세로 안내선 1개는 슬라이드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각각 왼쪽 20cm 지점, 오른쪽 20cm 지점에 배치해 주도록 합니다. 안내선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커서가 안내선의 위치값을 표시해 줄 테니 이걸 보고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가로 안내선은 각각 위아래 5.6cm 지점에 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화면이 다음과 같이 텍스 초코 모양이 되어 있을 텐데요.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사각형이 가시구역, 그러니까 여러분의 채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다가 여러분의 채널을 상징할 만한 그림과 글, 알림 등을 적으시면 되죠. 그렇다면 그 외의 구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 10개의 구역은 채널을 방문하는 사람의 기계에 따라 보이는 개수가 다른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10개의 구역은 보여도 그만, 안 보여도 그만인 적당한 무늬나 색을 넣는 용도라 보시면 됩니다. 채널 아트 제작을 위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